네, 안녕하십니까. 반짝쌤 이윤입니다. 네, 2016년 깔끔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스타트하고 계십니까?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새해 복 무작위 억수로 많이 받길 바랍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면 복이란 게 받을 만한 준비가 안돼 있으면 왔다 가도 가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생각했을 때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복을 만드는 그런 기운, 복을 만드는 에너지, 혹은 뭐 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이딴 얘기를 하고 다니죠. 아무튼 여러분도 그 새해 복 많이 후딱후딱 만들 수 있는 준비, 그리고 그러면서 복도 받으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거는요, 이게 지브러쉬의 컨셉 모델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시 컨셉 모델링. 예, 컨셉 모델링이라고 하면 약간 좀 아나다울 수도 있고, 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 자체는 지브러쉬를 처음 스타트 하시는 뭐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필요하긴 한데, 실제로 적용시키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컨셉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디자인적인 고민이 이제 요구가 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론 이제 뭐 초기 모델링, 아주 드래프트한 개인 습작들을 작업하기 위한 방법론의 되게 효율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형감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풀어가는 방법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동영상 시리즈가 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지브러쉬 컨셉 모델링 노하우 쪽 관련된 영상에서의 좀 화두는 뭐, 그러니까 자기만의 컨셉 혹은 습작, 자기 자신을 훈련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뭐 대단한 디자인 아닐 수도 있긴 있죠, 사실요. 그죠?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좀 창조적으로 본인이 재해석해서 변형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관련된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브러쉬가 이제 버전이 4.0R7이죠. 4, 뭐 정확히 뭐 정확히 좀 표현하자면, 잠깐만요. 4.0R7 서브스펙 3를 기준으로 한 툴. 물론 그 전에 보통 대부분 다 들어와 있던 기능들이긴 한데, 제가 이제 지브러쉬를 나름대로 열심히 꽁탕꽁탕꽁탕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보이는 동선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세밀한 뭐 그런 개념들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흐름이 좀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매우 효율적인 컨셉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좀 개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안다시피 이 지브러쉬가 아무래도 이 컨셉 모델링할 때 진짜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컨셉들을 덩어리로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진짜 웃긴 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지브러시지라는 게꼭 제가 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취미 생활로도 지브러시지를 많이 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요. 그다음에 뭐전 레고 같은 거 블록 만드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여의치가 못해서 레고를 무지하게 못 사지만, 지브러시지는 저한테는 뭐 엄청난 그 재미 요소인 것 같고요. 저 스스로도 좀 효율적으로 컨셉 모델링을 하고 나만의 디자인들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저만의 어떤 그 디자인을 접근해 나갈 때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좋은 방법일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어느 정도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실제 뭐 지브러쉬를 처음 뭔가 훈련해 나가는, 지브러쉬를 좀 경험해 나가시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뭐그 도움이 좀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셉 모델링이다라는 개념, 지브러쉬에서 컨셉 모델링이라는 관점을 한번 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 예를 들자면 좀몇개 이미지를 좀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 친구, 예, 한번 좀 볼까요? 나름대로 되게 그 자기만의 스타일링으로 되게 하이엔드 퀄리티의 하드 서피스 모델링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뭐 키샷에서 렌더링 걸고. 근데 이 친구의 초기 작업에도 그 저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컨셉 모델링이 되게 주요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여기 뭐 하드 서피스 관련된 노하우에 관련돼서 이렇게 뭐잘 정리해 놨어요, 이 친구가 되게요. 정말 정 자기 노하우를 정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딱 보면 거의 느낌 빡 오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그 핵심적인 내용을 되게 정리를 잘 해놓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친구가 그 지브러쉬 서밋에서 그좀 이렇게 같은 동료랑 같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인상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친구. 되게 착한, 선한 친구 같아요. 마음이 되게 착하고 선한 친구라 정말 좋은 것들 많이 좀 공유를 좀 해줬죠. 그래서 이런 분들 되게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친구가 만든 거에 컨셉 모델링이 이거예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쏘리입니다. 이게 컨셉 모델링이에요. 이게 컨셉 모델링. 자, 보이세요? 예. 이게 컨셉 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컨셉 철학의 덩어리들 떡떡떡떡 해서 빨리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되게 효율적으로 한 거죠. 이게 지금 봤을 때뭐 거의 다이나메시 같은 걸로 툭툭툭툭 하고, 예, 덩어리 만들고, 큰 덩어리. 거의 근데 그 최종 버전이랑 거의 차이가 없죠, 사실은요. 예. 그만큼 컨셉 모델링이 되게 중요해요. 컨셉들을 뽑아낼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마이크 젠슨이라고 E3D의 그 마이크 젠슨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되게 컨셉 모델링을 잘해요. 이건 아주 러프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이폴로 가기 전에 이거 보세요. 이 과정을 컨셉 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딱 봐도 벌써 기본이 잡힌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컨셉 모델링이 픽스가 된 거죠.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거 이거랑 실제 파이널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 정도로 컨셉 모델링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최적화시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 모델링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봤을 때 컨셉 모델링에 거의 나름 그탑 클래스급 되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컨셉 모델링 완전 잘해요. 이 친구랑 웃긴 게 얘랑 이 친, 얘랑 얘랜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친구예요. 예, 이 친구랑, 예,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거 있죠.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친구라는 거. 골 때려.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시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대단한 서로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이 친구 굉장히 잘해요.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죠. 굉장히 잘하는 친구죠. 그리고 뭐 이런 느낌도 스타일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 내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 냈죠. 되게 느낌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또 유심히 보는, 의미 있게 보는 게, 저는 이 작업을 되게 그 의미 있게 좀 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도 뭐 있긴 있죠. 다른 거 하나 먼저 볼까요? 자, 이것도 보세요. 파이널 퀄리티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컨셉 모델링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컨셉 모델링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느낌이. 상당한 부분이 컨셉 모델링에서 다 나왔고, 그거를 좀 최적화만 시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되게 잘했고 느낌 좋고 아주 잘하는, 굉장히 컨셉처럼 느낌의 스타일의 어떤 작업 친구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더 최적화해서 한 것이 뭐냐면은, 보세요. 요거에 여기 최적화라기보다는 여기가 저 컨셉처럼 하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보세요. 요건데, 이거는 지금 컨셉 작업은 아니고요. 근데 컨셉 작업에서 유출된 거예요. 유출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이 컨셉 작업이죠. 보세요? 보이세요? 되게 컨셉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러프한 걸 가지고 거기서 최소한의 브러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미끼를 뽑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그걸 하드 서피스로 갈지, 메카니컬이 갈지, 생체로 갈지는 그 다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간에 형태감과 골격들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들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아주 컨셉처럼 거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로 올라가는 과정들.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친구. 굉장히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이거 저, 뭐랄까, 좀 벤치마킹을 저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 센스도 대단하고 컨셉적으로도 대단하고, 예, 매우 뛰어난 친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것도 보세요. 이런 것도 대단하거든요. 느낌. 보세요. 아주, 아주 배울 만한 친구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거의 그 3D 컨셉 작업이다라고 할 만한 정도의 스타일링을 하는 친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 니즈가 지금 현재 있고요. 저도 이런 걸좀 많이 좀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잘하는 세계적인 친구예요. 실제 GBRush 서밋에서 또 나와서 자기 어떤 제작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죠. 컨셉적으로. 예, 대단한 센스, 대단한 스타일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 그 모듈 중에서 그 이제 그 컨셉 모델링, 지브러시가 정말 재밌는 툴인 것 같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지브러시 뭐 실무도 해보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해보면서 컨셉 모델링으로 접근할 때, 그러니까 파이널 모델링은 아닙니다. 뭐 서브디바이드로 완전 최적화된 모델링 이런 거 아니고, 그거 가기 전에 컨셉처럼 모델링이라고 했을 때, 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변형을 하는 개념이 있고요. 추가를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오브젝트를. 그 다음에 자르고 빼기라는 기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변형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변형에 아주 키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게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뭐가 있느냐? 볼게요. 하나씩 열어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이나믹시.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 다이나믹시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다이나믹시는 여러분 뭐그 진짜 기초적인 개념이죠.
예, 어떤 걸할 수, 어떤 것도 뭐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이나멧이. 그러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아직 여기 있죠? 자, 됐죠. 제가 다이나멧이 만들었어요 지금. 뭐 처음부터 그냥 하자면, 자, 이렇게 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클릭 드래그 T, 그다음에 make pole mesh 3D, 그리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뭐 퍼스펙티브 키고, 그리고 X축 빨간 게 왼쪽에 과 있는 거 확인하고요. 도큐멘테이션 제가 그라데이션 좀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필 모드 꺼서 밑에 투명하게 좀 보이게 하고요. 그다음 머티리얼은 뭐 이걸로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메쉬로 적용시키겠습니다. 다이나메쉬. 다이나메쉬는 초반 할때 너무 높게 할 필요 없어요. 128도 나쁘지 않습니다. 128 정도로 좀 러프하게 가도 괜찮고요. 다이나메쉬. 그리고 까칠까칠한 거는 뭐몇 가지 방법론 있긴 있는데, 디포메이션에 폴리스 바이 피처 해주면 요 각이는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럼 뭐 다이나메쉬가 된다 그러면 무브 브러쉬. 저는 지금 다저 핫키가 세팅돼 있어요. 좌우 대칭 X 켜주고 무브 브러쉬 해주면 이제 뭐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가도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리고 뭐 굉장히 왜곡적인 왜곡이 되어 있는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왜곡이 된다 하더라도 매주 왜곡되고 있죠. 되게 많이 이렇게 왜곡되고 있어도 다이나믹으로 업데이트하면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클릭하면 다이나믹 업데이트죠. 그죠? 네, 업데이트 또 부드럽게. 이게 다이나믹이죠? 그죠? 당연히 다이나믹이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뭐좀 이런 것도 다시 또 부드럽게 좀다 부드럽게 처리가 되죠. 자, 여기 다이나믹이. 자, 그리고 두 번째 Move and Mask Brush죠. Move and Mask Brush. 예를 들자면 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초기로. 네, 뭐 마스크는 다양한 형태로 다 작업이 가능하겠죠. 마스크 S 눌러서 사이즈 작게 해주고 마스크는 그 드로잉할 수도 있죠. 이렇게. 네, 오케이. 좌우대칭 드로잉해서 반전해가지고 W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당겨줄 수도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바깥쪽 클릭 드래그 업데이트. 다이나믹이 업데이트 됐죠? 이렇게. 이렇게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브 브러쉬 마스크를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때뭐 이렇게 해서 반전한 다음에 무브 브러쉬를 당기던 무브 브러쉬를 당기던 이렇게. 그죠? 아니면 여기서 좀더 당긴다든 이렇게. 자,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무브 브러쉬를 할수 있다. 그죠? 마스크랑 무브 브러쉬랑 자 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뭐 이게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 브러쉬 아까 좀 트랜스포즈 이거 W 자 클릭 여기 마스크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마스크 칠하죠? 반전 W 눌러서 클릭 드래그 하고 가운데 잡고 당기면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 관련된 건 따로 동영상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당길 수 있다. 그다음에 당겨놓고 뭐 로테이션 그러니까 WER, R 해서 로테이션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클릭 드래그 WR 돌려놓고 또 돌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바깥쪽 Q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클릭 드래그 이렇게. 그럼 또 이런 식으로 되죠. 예,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컨셉 모델링 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가 있을까요? 변형 스네이크 후크 브러쉬가 있습니다. 스네이크 후크 브러쉬. 스네이크 후크 브러쉬는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는 저도 좀 약간 의미 있게 생각 안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스네이크 후크 브러쉬가요. 무슨 연관이에요? 자 보세요. 스네이크 후크 브러쉬 이렇게. 자, 이 구조 같은 거 뽑아낼 때 이럴 때 되게 좋은 게 보세요. 자, 무브 브러쉬는 틀린 게 얘는요. 자, 보이세요? 이렇게 당겨놓은 저쪽, 당겨놓은 쪽이 이렇게 멈춰 있죠. 이렇게. 물론 확 움직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확 움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다이나믹 업데이트.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클릭 드래그. 예,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요, 큼지막하게 뽑아야 돼요. 보통 스네이크 후크 쓰실 때나 저도 쓸때 보면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걸 표현하지, 뿔 같은 걸 때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 덩어리 뽑을 때도요, 스네이크 후크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얘가 뭐 목이 있다. 무슨 뭐 몬스터인데 목이다. 그러면,
천천히 땡겨보세요. 뭐, 땡겼다 멈췄다 땡겼다 멈췄다 땡겼다 멈췄다. 여기도 아니 크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땡겼다 멈췄다 땡겼다 멈췄다. 예, 땡겼다 멈췄다 땡겼다 멈췄다 땡겼다 멈췄다 땡겼다 멈췄다 땡겼다 멈췄다 점점 이렇게 예. 다이나믹 업데이트. 예? 아, 이게 무브 버시는 틀려요. 무브 버시는 말 그대로 그냥 정말 땡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땡기는 거. 이렇게. 멈춰있잖아요. 땡기는 거. 이렇게 그냥. 근데 얘는 뭐냐면, 스네이크 쿠크는 되게 웃긴 게, 내가, 그러니까 덩어리를 잡고 땡기면, 그 땡기는 그 과정 자체가 남아요. 모델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실루엣이 그 과정 어떤 그 공간 자체가 남기 때문에 되게 빨리 면을 빼거나 넣어주거나 에디팅하거나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되게 좋죠. 되게 특이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골격들을 만들 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죠? 심지어는 뭐 이런데도 좀 두껍게 할 때는 이렇게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브 브러쉬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무브러시는 뭐 실루엣을 잡아줄 때라든지 그럴 때 좋은데 얘는 완전 그 뭐랄까요 좀 더 공격적인 형태의 모델링을 하거나 쭉쭉 뽑아주거나 할 때 스네이크 후크가 완전 좋다라는 거죠. 네, 되게 임팩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렇게 네. 당연히 뭐 나중에 한데 무브러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업데이트하고 또 여기서 또 너무 크면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좀 브러쉬 좀 작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뭐 약간 이제 이런 생체틱한 느낌이나 좀 약간 그런 쪽은 더 엄청나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다이나믹 업데이트 좀 작게 해볼까요? 이것도 마스크랑 연결해서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스크를 연동해서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뽑을 때 여기를 마스크를 이렇게 딱 한번 이쪽으로 해볼게요. 마스크 딱 이렇게 반전 해놓고 아, 이렇게 하면 저기만 뜨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클릭 드래그 이렇게 그러면 되게 삽시간에 뭐 어떤 그 형태감 있거나 기하학적인 느낌을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작업했던 친구 있죠, 이 친구. 이 친구가 대부분도 스네이크 후크로 쓰는 거예요. 그건 안 봐도 비디오죠, 거의. 예, 완전 스네이크 후크로 쭉쭉쭉쭉쭉 뽑아주는 겁니다, 스네이크 후크. 손가락 같은 건 다 스네이크 후크. 예, 손가락 같은 느낌들은 다 스네이크 후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좁아한다, 라고 치면, 물론 나중에 제가 인플레이트 좀 이제 이따 설명하긴 할 텐데, 예, 여기서 만약에 뭐, 좀 손톱 느낌을 좀 뽑겠다, 그러면 이제 스무스함을 주고, 스네이크 후크 해서 여기서 뭐 아.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손가락을 뽑겠다면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기하학적이고 좀 약간 뭐 그런 느낌의 표현들을 많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보면서 되게 아 이거 잘 쓰면 되게 효율적이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브 브러쉬로 좀 이렇게 마스크를 좀 길게 잡아놓거나 그러면 자 반전하고 이거를 크게 가서 그 모양 자체도 좀 약간 기축하게 나올 수 있죠. 꼭 원이 아니라 그죠? 얼마든지 자기 스타일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뭐 마스크를 디테일한 건 어차피 컨셉 모델이니까 디테일한 건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반전했다. 그러면 약간 뭐 이렇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굳이 스네이크 후크는 안 써도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느낌까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예, 아무튼 뭐 이런 느낌 이건 좀 별로네요. 제가 봤을 땐 별로라 봅니다. 아무튼 자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가능하다. 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게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는 그전에도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 기능이니까 매우 효율적이라는 게 당연히 맞죠. 클레이 빌드업. 클레이 빌드업이고. 다만 이제 클레이 빌드업을 할때 여러분 알다시피 누르면 이렇게 힘 주는 만큼 올라오죠. 덩어리들이. 그럼 이제 변형시키는 거죠. 클레이, 그죠? 이렇게 올리는 거. 여기 이렇게 딱 해서 힘 줘서 딱 이렇게. 그래서 각져서 이렇게 어떤 덩어리들 만들 때할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거를요, 마스크를 빼면 되게 부드러운 형태로 면들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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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할 때만 저쪽 뒤쪽 이 면이 파고들어오면 오토 마스크에 이게 껴줘야, 이거 켜줘야 되죠? 백페이스 마스크 이거 꼭 켜줘야 됩니다. 요거. 요거로 또 이렇게 좀 해서 뜨뜨뜨야 이렇게 뜨뜨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하는 클레이 빌드업이다. 예,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번째, Dam and Standard Brush.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왜냐면 이제 다 이렇게 뭐 모양들이 나올 때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그 조심해야 보다는 좀 한계가 생기는 게 둥글둥글해져 너무 너무 둥글둥글해져요. 이거를 각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데멘 스탠다드입니다. 데멘 스탠다드가 왜 중요하냐면 우선 보통 우리가 파는 건 알고 있어요. 파는 거 이렇게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떤 딱 어떤 스타일링으로 뭔가 파는 느낌이 있다 치자고요. 그죠? 여기도 이제 좀돼 있으니까 여기서 좀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런 파는 느낌들 좋습니다. 뭐 괜찮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좀뭐 판다든가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스타일링이나 큰 덩어리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파주는 게 100번 빠릅니다. 이거 뭐 이렇게 막 꼼꼼하게 할 필요 없이 이게 딱 그냥 쭉 파버리는 게 훨씬 더 어떤 형태감이나 이런 거 표현할 때 좋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스도 업데이트하고요. 그래서 뒤에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링이나 디자인적인 거 덩어리적인 표현 같은 것도 다이 데멘 스탠다드로 덩어리들 잡아 나가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공격적이에요. 그래야 더 스피드하게 큰 덩어리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깔짝깔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뭐 가슴 쪽에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딱 이렇게 근육들 잘 이렇게 뭐 이런 근육들이 있다 치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데 여기 밑에를 뭐 이렇게 쫙 해서 잡아준다든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다음에 여기 안쪽을 뭐 이런데도 이렇게 좀 파준다든가 다이나메쉬 그다음 이런 데도 또 일부러 좀쫙 해서 이런 느낌을 잡아준다. 그래서 큰 덩어리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매우 효율적인 거 맞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요, 데멘 스탠다드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Alt를 눌러서 쓰는 거예요. Alt 누르면 그럼 뭐가 되냐면요, 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스무스. 그래도 각이 잡혀요. 이렇게 먼 데서 봤을 때 이런 데도 자 보세요. 힘을 딱 주면 빠딱 올라오죠. 됐죠? 그 상태에서 클레이 빌드업 살짝 면을 채워줄게. 이런데요. 그러면 각이 저버려졌죠. 그냥 각이 졌죠. 각이 저버렸죠. 나중에 제가 뭐 H 폴리시 이런 거 말씀드릴 텐데 H 폴리시로 다시 잡은 다음에 쭉 이런 데만 힘만 빡 줘도 금세 이 모서리 부분이 각진 모델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스무스, 짠. 그리고 좀 뭉개지면 다시 또 알트 누르고 살짝 빼주는 거죠. 어차피 컨셉 모델링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앞쪽을 더 빼주고 싶다? 그러면 마스크 하는데 마스크를 라스소로 해서 이렇게 반전. 그리고 이런 데 다시 또 세워주고요. 어차피 제가 좀 빼낼 거니까 좀. 그래서 이렇게. 무브러쉬로 갈 수도 있고, 무브러쉬로 갈 수도 있고, 아까처럼 했던 스네이크 후크로 갈 수도 있고요. 예, 이런 느낌. 예,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데멘 스탠다드가 알툰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툰으로 오는 게. 자, 그리고 애드인데 애드 뭐 있습니다. 자, 애드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이게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은 불길한 얘기가 좀 드는데. Inflate brush. Inflate brush 뭐예요? 이 상태에서 inflate brush입니다. 두께를 넓혀줄 때 이런데 inflate 끝에 쪽을 넓혀준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중간 자체를 좀 넓혀준다든가 할때 이렇게 표면에 직각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쭉쭉 반대로 쓰는 게 뭐죠? 여기 또 보면 당연히 또 아까 나왔었는데 핀치는 뭐죠? 자, 다이나믹 업데이트 좀 할게요. 자, 업데이트하고 스무스는 쉬프트 누르고 하는 거죠. 쉬프트 누르고 자, 이거를 조금 안정적인 형태로 좀 해보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얼추 우선 뭐 이걸 그냥 굳이 활용한다 치면 자, W 클릭 드래그 짠 해서 네,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그다음에 Q 그다음에 스무스 다이나믹 업데이트 그다음 인플레이트해서 요런 데를 좀 두께를 줘볼까요? 한번 인플레이트해서 이렇게 아 이런데 인플레이트 좀 계속 인플레이트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플레이트 다이나믹 업데이트 그죠? 여기도 조금 앞으로 이쪽 좀더 튀어나오게 나올 수도 있죠. 다이나믹 업데이트 스무스 예. 자 그렇죠. 그래서 이쪽 앞쪽으로 뭐 지지하고 얘 뒤쪽이 딱한 다음에 큐 스네이크 후크로 작게 가볼까요? 다이나믹 업데이트 한번 하고요. 아이고 뭐냐 너무 귀엽스럽게 나와버렸네. 다이나믹 업데이트. 아, 약간 좀 꼬이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건 나좀 조정할 수도 있죠. 자, 됐고, 이런 거, 핀치. 이렇게, 슬라이스하게. 다이나믹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여기 좀 발쪽 같은 경우도, 스네이크 후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죠. 나중에 뭐 이거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얼마든지 뭐 로테이션 방향 바꾸는 거는 뭐 마스크 바꿔놓고 뒤집어 놓고 클릭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W 짠짠자 로테이션 R 눌러놓고 돌려주면 뭐 약간 발 방향 같은 좀 잡아줄 수 있겠죠. Q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클릭 드래그 다이나믹 업데이트 스무스 그리고 뭐 이런 느낌에서 뭐 클레이 빌드 업 부드럽게 클레이 빌드 업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런 데좀 주면 뭐 약간 근육 느낌들 덩어리가 큰 느낌 덩어리 큰 느낌들은 바로 보강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될거 요강상 백페이스 저 백페이스를 잘못 눌러주면요 어떨 때는요 저것 때문에 되게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자, 이렇게. 그리고 그런 데 뭐, 이렇게 좀 이런 허벅지 쪽에 덩어리가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자, 그렇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걸로 할수 있고요. 뭐, 팔 쪽도 뭐, 우리 저 스네이크 후크로, 좀 이쪽도 뭐, 예를 들면 좀 인플레이터 좀 두껍게 준다며요. 조금. 팔 쪽이라고 치고, 두껍게 주고, 두껍게 준 상태에서 스무스 저 주고요. 그다음 스네이크 후크 해서 여기서 에뭐 약간 무슨 뭐 약간 기사 같은 느낌이네 갑자기 점프러시 좀 크게 해서 요 정도 각도로 에 얼마든지 뭐 이건 많이 좀 조정을 하거나 트랜스포즈로 각도를 잡아주거나 할 수도 있겠죠. 에 클릭 드래그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했던 손가락 같은 느낌이라면, 작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로 할 수도 있어요. 마스크. 반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전타 지금 무브러시를 하는 겁니다. 스네이크 놓고 해서 다이나믹 업데이트. 네, 그 다음에 여기만 필요하다면 클레이 빌드 업. 그죠? 이렇게 이쪽에 뭐좀 덩어리감 줄 수도 있고 이렇게요. 그럼 선택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더 컨셉이 와줄 수도 있다면 오케이 뭐 가면 돼요. 여기 뒤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딱 한다든가 이런 느낌들은 큰 덩어리로 가는 겁니다. 그냥. 네, 오케이 됐어요. 뭐 이런 정도 이따 치자고요. 나쁘진 않아요. 아무튼 자 발족 표현은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자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럼 뭐 당연히 뭐 세이브나 그냥 한번 볼까요? 세이브 세이브. 자, 160104 컨셉 모델링. 컨셉 모델링 짠짠 모델이라고 써놨네요. 모델이 크크크 모델링 짠160104 컨셉 모델링에 A-01 짠 됐죠. 오케이. 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 또 트림 다이나믹 브러쉬.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저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들부들한 것도 좋은데 좀 각진 형태의 뭔가 필요해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쪽이나 이럴 때 일자 말개가 뭐 약간 전투용 약간 느낌이다. 그럼 트림 다이나믹. 또 트림 다이나믹의 특징은 뭐냐면 빳빳하게 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예, 확. 그러니까 덩어리를 확 까버리는 거예요. 그 트림 다이나믹 특징은 덩어리 확 까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에 딱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확확 까버립니다. 특정 위치에서 이런데 만약에 여기가 있긴 있는데 좀어 요즘 각진 게좀 필요해 너무 밋밋한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척척 까버리는 거 이렇게. 그런데 이런 데도 예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로 외곽 쪽각좀 잡아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Alt, 때문에 스탠다드. 네, Alt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트림 다이나믹도 까버린 것도 있지만 Alt으로 가면요 여기 막힌 데 파진 데 채워주기도 해요 살짝. 네, 지금 약간 너무 프로시가 커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쪽을 채워주 이렇게 뭐 구멍이 좀 이렇게 너무 들어가는 데 채워주기도 합니다. 채워지죠? 약간 스무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H 폴리시입니다. H 폴리시. H 폴리시. H 폴리시는 이렇게 트림 다이나믹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약간 각들이 잡혔을 때 여기가 위로 위각하게 잡혔다 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게 하고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 위쪽에 H 폴리시로 눌러주면 뭐가 되냐면 얘가 완전히 그 자동차 곡률을 막 이렇게 막 함석판으로 막 문지르면 이렇게 막각 잡히듯이 그각 잡혀 있는 면을 완벽한 면으로 만들어지고 똑같습니다. Alt 누르면 면을 채워줘요. 이렇게. 그다음에 눌러주면 싹 이제 각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위쪽 면. 물론 필요한 경우에 마스크를 씌워줘야 돼. 지금은 마스크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마스크를 라쏘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씌워놓고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스크는 컨트롤 H 누르면 하이드 시켜놓을 수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좀 편하게 할수 있죠. 보세요. 자, 그죠. 쫙 되죠. 이렇게 이쪽도 다 가로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이쪽까지도 뭐갈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 자, 여기가 뭐 여기도 Alt 누르가지고 올라오죠. 약간 좀 느낌이. 여기도 이렇게 밀어볼 수도 있습니다. 연결되게 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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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연결되게 쭉 밀어볼 수도 있어요. 트림 다이나믹보다는 이거는 그냥 약간 벌써 각에 잡혀 있으면 그걸로 그냥 밀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곡률을 잡긴 조금 힘들어요. H 폴리시는요. 아, 이런 느낌으로 갈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클릭하면 마스크가 반전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잡아주면 돼요. 컨트롤 H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관계 잘 잡히죠, 다? 양쪽이? 예,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마스크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클릭 드래그, 마스크 해제.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클릭 드래그. 그러면 이제 다이나믹 업데이트. 뭐 얼굴 쪽 느낌이다. 그러면 이제 대면 스탠다드를 해서 이런 이런 거 있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간단하게 한다면, 그죠? 좀 나중에 뭐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 어차피 나중에 이건 말 그대로 컨셉 모델링이니까, 그죠? 여기도 뭐 이렇게 뭐 코가 병신 같네요. 여기 반대로 또 Alt 눌러서 뽑아줄 수도 있죠, 이렇게. 이걸 좀 크게 해도 크게 하면 좀 많이 튀어나오죠. Alt 누르고 해주면 많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위쪽도 Alt 누르고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쁘진 않죠? 그죠? 아. 그 다음에 좀 다시 좀 정리해주고 Alt 눌러서 위쪽 좀 빼주고 여기도 Alt 눌러서 다시 좀 각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lt 밀어넣어주고 Alt 잡아서 각 잡아주고 이렇게 여기도 Alt 눌러서 각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각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느낌. 근데 여기 좀 재미없네. 여기는 이런 데는 사실 좀 이렇게 넣어주는 게 더 좋겠네요. 이렇게 살짝 스무스 알트 누르고 좀 당겨줘야겠네요. 여기는. 네. 그 다음에 클레이 빌드 업으로 해서 좀 덩어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요. 다이나믹 업데이트. 뭐 이런 건 나중에 뭐 실루엣 가지고 좀 조정해서 나가면 되니까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개념상 이렇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이 폴리시. 클레이 폴리시를 하면 우선 변형이란 관점의 ZBrush 컨셉 모델링적 관점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뭐 브러쉬는 아니고요. G 모델, 그 지오메트리 안에 여기 위에 클러쉬 폴리시 있죠? 클레이 폴리시. 클레이 폴리시를 딱 때려주면 뭐가 되냐면요, 각 잡혀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지금? 순간에 꽉 잡혔죠. 언더 해볼게요. 컨트롤 Z. 자, 각 점 클레이 폴리시 짠! 각 잡혔죠. 쭉, 그죠? 나름대로. 자, 바깥쪽 지금 이게 마스크가 씌워져 있거든요. 사실 이게 모서리 쪽에.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바깥쪽 클릭 드래그해서 마스크를 해제해줘야 됩니다. 예. 요거를 한번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정리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예. 여기까지가 제가 컨셉 모델링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이제 대신 당연히 변형 쪽입니다. 컨셉 모델링 중 ZBrush 컨셉 모델링 노하우 중 변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변형. 그래서 키포인트는 여기 한 다섯 개. 뭐 다이나메시, 뭐 무브 앤 마스크 브러쉬, 스네이크 훅, 클레이 빌드 업 브러쉬, 뭐 대면 스탠다드 브러쉬가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고요. 부가적으로는 인플레이트, 핀치, 트림 다이나믹, 에이지 폴리시, 그다음 클레이 폴리시라는 기능으로 마무리하면 우선 변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컨셉 모델링은 이 정도로 나온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하면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그냥 할 수 있겠죠, 툭닥툭닥. 예, 잘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제 리얼타임 베이스 쪽 아트웍 쪽에 상당히 신경 많이 쓸 생각이에요. 예, 리얼타임 베이스 쪽이 실제로 재밌고 다양한 멀티 원소스 멀티 유징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에너지 많이 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 컨셉, 제 디자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고민,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서로 뭐 공유할 수 있는 분 있으면 같이 공유해 나가는 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던 겁니다. 바로 다음 동영상으로 지금 여기 나왔던 컨셉 모델링이 뭐 추가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뭐 다른 동영상 좀 몇 개 더 한 다음에 이어서 컨셉 모델링 노하우 추가 편을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정도로 하고 어떻습니까? 뭐 좀 오셔서 뭐 잘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웃기긴 한데 아무튼 자 우리가 우리만의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챙길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면서 2016년 진짜 시작이죠. 우리 뭐 이게 나중에 또 뭐
2017년, 18년에 또 이거 이 영상을 또 따로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차후에지더라도 재밌게 멋지게 우리의 꿈들, 우리의 재미있는 것들, 우리의 작품들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화이팅! 파이어! 네요.